데뷔가 굉장히 지금 빨리 좀 데뷔를 했잖아요. 아역으로. 제가 거의 7살, 6살 때쯤에 전파견문로 근데 순수의 시대에서 어린애기를 나와서 키즈는 했어요. 네, 전파견문로. 그게 되게 유행이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냥 신청하게 된 거예요, 1등, 엄마가. 1등. 그걸 이제 드라마 감독님이 보시고 그걸 또 영화 감독님이 보시고 저렇게 저렇게 접근해요. 네. 야, 일이 그러니까 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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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들어오네요. 그렇죠. 가장 좋은 케이스. 저희가 그 좀 화면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. 우리 지은 씨가 전파견문로 1년 넘게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진짜 예쁘다. 아, 진짜 예쁘네. 안녕하세요. 별이 되고 싶은 남자입니다. 야, 진짜 예쁘네.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? 엄마가 화낼 때요.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. 박선물 씨 바랍니다. 야, 이거 봐. 야. 진짜 야, 전혀 몰랐죠? 저때 녹화한 게 기억이 나요, 지금도요? 네, 저때 녹화한 거 기억나고 저 케이크 받았던 것도 기억나요. 지은 씨는 누구 닮았어요? 엄마, 아빠? 엄마만 보신 분들은 엄마 닮았다고 많이 하시는데 코가 누구 닮았어요? 저 서양인 것 같아요. 아빠도 많이 닮았어요. 저희가 저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일단